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맥스 언박싱 하면서 폰 꾸며주면서 리뷰 아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아이폰을 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저의 갤럭시 G 플립 3 하루에 약 3번씩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변해버렸고요. 가끔 저에게 뭐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조금 찔렸습니다. 왜냐? 이 커버가 떨어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다들 저에게 왜 도대체 G 플립 5인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거를 안 샀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연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기로 돌려버리고 여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갤럭시는 지갑으로, 아이폰은 카메라, 인스타, 유튜브 아시죠? 그 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지갑에는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한번 수리센터를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면이 잘 보이진 않긴 하지만 1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아이폰부터 뜯어볼게요. 제가 사실 인스타 스토리 찐다고 살짝 뜯긴 했거든요. 저는 아이폰 15 프로맥스 몇 기가야? 256기가 내추럴 티타늄색으로 구매했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막 디지털 자료들에게 크나큰 미련이 없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56도 넉넉했다. 저번게 128이었나 근데? 그래서 열어보면 뚜둥. 이거 확실히 가벼워지긴 했는데요? 지금 매우 마음에 듦. 근데 내추럴 티타늄색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내추럴 티타늄으로 샀냐? 제가 또 인스타 스토리에 투표를 올렸었더니 여러분들이 이 색을 궁금해하시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티타늄으로 샀다. 뭔가 모르게 묘하게 쓱. 네네, 확실히 가벼워져서 우선 기분은 좋습니다. 구성품은 뭐 이거 C타입으로 바뀌었지? 세상에 얼른 제거. 요 케이블도 살짝 튼튼해진 느낌이 들고 있고요. 뭐더라? 스티커? 제 거는 북미판이라 이거 심 트레이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가? 얼른 치우고 뜯어내면 켜져라. 뭘로 하지? 제가 눈이 조금 침침해서 라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가 조금 작아진 건가?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 카메라가 작아진 건지 아닌지는 따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런 게 뜨고 있고요. 근데 정말 솔직히 지금 털어놓는 얘기긴 하지만 굳이 안 샀어도 돼. 가벼워진 건 마음에 들긴 합니다.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죠?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면보다 외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꾸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IT 알못이 보기엔 요 점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요걸 누르면 음소거 버튼? 요게 새로 생겼다고 하고요. 볼륨 버튼, 홀드 버튼 이게 25식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가벼워져서 우선 제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폰 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 핸드폰을 사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하나. 솔직히 요새 KST5 케이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과연 전 모델 KST5 케이스가 맞을 것인가? 쓸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떡하지? 아하, 저는 또 여기 음소거 버튼 때문에 못 쓸 줄 알았는데 쓸 수 있잖아. 아니 뭐 이렇게 불편하게 눌러야 되는 점은 있긴 하지만 쓸 수 있잖아. 설마 이거 아니네. 얘도 딱 맞네. 모서리 때문인가? 14 품액에 15 품액 케이스는 버거워하고요. 근데 또 들어가긴 하는데 15 품액 케이스에 14 품액을 넣으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긴 하네요. KST5 언박싱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에스터번인가 모시기 요거 하나랑 기본 사왔는데 나 굳이인데 지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들이 변하긴 했거든요? 원래는 스트랩을 여기다 끼우는 구조였는데 15 프로 맥스 케이스는 스트랩 구멍이 따로 나있다. 그리고 쓱 여기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잖아. 에헤이, 괜히 샀네. 에스터버니도 디테일은 똑같고요. 당연한 말 하고 있나나. 아니 그리고 사생활 보호 필름을 제가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네? 뭐지? 저는 외형이 중요한 아이니까 우선 케이스 씌운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확실히 무게 줄었다. 세상에, 너무 좋아. 내추럴 티타늄에 에스터버니 케이스를 끼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블랙이나 화이트가 이뻤을 것 같긴 하고요. 이 버튼 누르기는 조금 더 쉬워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KST5 케이스 비싼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솔직히 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를 다시 살 이유를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것도 제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애플 공식 케이스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며칠 전까지 썼단 말이죠? 여깄다. 요것도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살짝 확실히 아다구가 안 맞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남긴 한다. 근데 원래 보라색도 남나? 안 남나? 이게 이거 뭐죠? 요게 있어가지고 딱 끼면은 또롱
하면서 뭔가 되긴 하는데 지금 세팅을 안 해서 그런 건가? 그게 되고 있진 않고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맞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왜 이게 있는데 그립톡 여기다 갖다 붙였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립톡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때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었다. 근데 케이스를 다시 사자니 돈이 아까웠다. 그래서 붙여서 나름 잘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 아이폰 15 프로맥스 제가 느끼기론 확 체감이 될 정도로 가벼워졌긴 했거든요. 매우 마음에 들긴 한다. 내추럴 티타늄색? 글쎄 케이스를 다시 살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재밌게 폰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신 사이에 키링과 그 연장들이 꽤나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댓글로 거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구리네요 등등 다양한 의견 봤습니다. 제가 나름 미래를 설계하면서 요거를 하나 더 사놓긴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의 미래는 제 지갑을 바꾸고 여기다가 붙일 용도였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시죠? 어디다가 잘 두면 꼭 잃어버림. 차라리 어디다가 쑤셔놓은 걸 더 잘 찾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연장들인데 여기엔 보이지 않고요. 잠시만요. 내가 오늘 찾을 수 있을까? 연장들은 좀 치우고 아 지금 살짝 포기한 거 맞아요. 네네. 그럼 그냥 요거 재활용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거 써야지. 자 이제 집중해주세요. 1번 불핑이 모나미 무려 주인도 없는 샤넬 헬트백을 달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긴 느낌이 들긴 하죠. 오링으로 굳이 해줘도 쓱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되겠어요? 우비 입은 크리미 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요 오링으로 달면 어머머 가능할 듯? 근데 몇 개 더 있거든요. 제가 옵션 드릴게요. 잠시만요. 3번 코지모지인데 요게 비율이 딱 맞긴 한데 지금 내추럴 티타늄 색과 그닥 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4번 요거 이번에 케이스티파이에서 케이스 두 개 샀다고 주신 이거 뭐죠? 사자인가요? 인데요.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링으로 요렇게 끼면 또 너무 짧은데요? 요것도 너무 길고 지금 코지모지 빼고는 싹 다 별로입니다. 아닌가? 모나미의 이 크리미 요게 지금 제 마음속에 베스트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랑할 게 몇 개 더 있답니다. 이번에 번장 가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조금 만나고 왔거든요. 어때요? 귀엽죠? 세상에 얘는 발레 슈즈도 끼고 있답니다. 아니 얘 귀여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요렇게 걸면 지금 난리 날 것 같단 말이죠. 세상에. 그리고 얘는 무려 뒤에 포켓도 달려있어가지고 뭘 넣어볼까요? 요 시미 헤이즈 립밤? 이것도 키링인데 굳이? 느낌이죠? 요 프레쉬 립밤 한번 넣어볼까요? 어머나 딱 들어가잖아.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 이건 에스터버니에 달까요? 어떡하지? 미쳐버려. 너무나도 귀엽잖아. 어머나 세상에. 저의 이 폰스널 컬러에도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인싸 구독자님이 하나 더 주시긴 했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요런 느낌인데 이 하얀색이 어머 너무 귀엽. 세상에 미쳐. 그리고 두 번째 무려 이 손재주 좀 보세요. 세상에 저의 구독자님이 독돌이 같다면서 하나 하사해주셨답니다. 이 영롱한 손재주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당장 갖다 팔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손재주. 어머나 너무나도 귀여워버려. 요것도 제 폰스널 컬러에 지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 머리에 꽂으라고 요거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머리에 한번 꽂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똥손이라 이거 어떻게 머리에 꽂는지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완성. 이거 뭐라고 근데 지금 곁담 쭉 났고요. 요렇게? 어머 꺄! 어머 진짜 너무나도 귀여워. 미쳐버려. 세상에. 여기다가 우리 또 조금 더 꾸며볼까요? 그러면 우리 토끼님도 같이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장비가 요 빤스를 한번 입혀볼까? 우리 토끼님한테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머 귀엽잖아. 어머나 귀여워. 독돌이한텐 요 앵두 가방 한번 씌워줘 볼까요? 되려나? 어머나 미쳐버려. 너무나도 귀엽잖아. 미쳐. 그리고 제가 요거 밀짚모자 샀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다가 구멍 뚫려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구멍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못 하더라고요. 원래는 요게 바이브인데 그죠? 어머나 너무나도 귀여워. 진짜 어떻게 안 될까? 안 되면 되게 하리라. 그냥 여기다가 구멍을 뻥 뚫어놨고요. 어? 생각해보니까 저 코지모지 옷들도 많이 샀는데? 다 어디 갔지? 이상한데? 하여튼 너무나도 귀여워버리잖아. 미친 존귀. 얘는 샤워가운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요렇게? 어머나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생으로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요. 독돌이에 요 사과가 나을까요? 요 수박이 나을까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밀짚모자와 수박이 세트 느낌이라고 알고 있지만 얼거족족한 게 들어간 게 예쁜 것 같아서 요 사과를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제 친구가 듀마 백팩을 못 산 저를 위해서 요런 듀마 백팩 부품을 선물로 주었는데요. 아 맞다. 이 말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 샤넬 하트 가방과 이 듀마 백팩 가방 요거의 구입처는 문의를 하셔도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거 혹시 구매처가 어디냐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말해도 되겠습니까? 했지만 그분은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죄송합니다.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토끼야 안 되겠네. 독돌아 너는 되겠니? 독돌이도 안 되네. 그럼 여기다가 꺄! 제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온
나온 글로시의 핸드폰 키링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요거를 여기다 걸까 했는데 이게 살짝 무거워가지고 아이폰에 무리가 갈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얜 패스하고 요 스트랩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스트링띵이라는 영국 사이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제니 손민수 편에서 제니가 했던 스트랩 그 브랜드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손민수 한다고 제니가 사용한 스트랩 사고 그 후에 요거를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웹사이트 사진보다 별로 이쁜 것 같지 않잖아. 소근소근. 약 1년 후에 어머나 내 스타일 하면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결론은 요렇게 플랫하고 약간 와글와글하지 않은 제품들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 얘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비즈들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은근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로제, 제니 등등이 그냥 이렇게 심플한 비즈에 리본만 달려있는 거를 했는지 알 것 같다.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신 그 사진이랑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와글와글이보다는 심플 버전을 더 추천한다 말해보면서 여기다가는 둘 다 그닥 어울리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그냥 독도리로 만족을 해야 할까요? 이게 있어야 확실히 편하긴 하던데 어쩌지? 그나마 파란색이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선 패스. 여기다 시미 헤이즐 립밤을 바라보면 요렇게인데 굳이 싶기도 하고 그냥 심플 맞아 근데 하게 독돌이 하나만 우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얍 너무나도 귀엽잖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폰 14 15 프로 맥스 언박싱 하면서 이렇게 폰꾸도 한번 해주어 봤는데요. 카메라 스펙 이런 거 잘 모르는 나에게는 외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키링이 가장 찰떡인지 의견 부탁드리면서 플러스 어떤 스트랩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근데 저도 제니님 손민수 해야겠어요. 그냥 조금 더 심플한 걸로 다시 사야겠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